했는데? 아니에요. 나오셔야 돼요. 조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조금 더. 나 전혀 이 생각은 안 하고 나왔는데.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좀 기울어져 잠깐만. 에어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뭐 성함이나 닉네임이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저 케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에어3 입문한 거는 바라더님 때문에 영상 우연히 보고 갑자기 뽐뿌 받아가지고 바로 지르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진짜 에어3는 지금 현재 사기엔 너무 좋죠. 왜 그러면 조종기도 좋죠. 카메라도 좋죠. 전방위 센서가 있는데 매빅보다 절반 가격이죠. 정말 그렇죠. 잘 샀죠. 정말 잘 샀죠. 여러모로 봤을 때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직은 이제 신기종이다 보니까 악세사리도 많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다 산 것 같아요. 악세사리는 지금 악세사리 종류가 근데 같은 회사 제품이나 다 OS라고 네.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회사 쪽으로 다 산 것 같아요. 그 카메라 하시는 분들 울란지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드론 하는 사람은 여기 얘네 이름 뭐냐? 써니나이프. 아무튼 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랩 그리고 보호렌즈까지 보호렌즈.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이거 프로펠러 이제 수납함인데 잘못 샀어요. 아, 들어가요? 프로미 네. 저 크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들어가요. 4개가 이제 한 쌍이죠. 4개가 다 들어가요. 딱 이 정도 사이즈 되네요. 요거랑 얘는 뭐예요? RC2 LCD 보호 커버. 우와, 나 막 1,000원짜리 쓰는데 이거는 뭐 10,000원짜리 같은데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 안 해요. 딱 예. 겉보기가 그 휴대폰.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휴대폰처럼 생겼어요. 이게 업체가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 만드는 그 업체에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건 내 우유. 악세사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방 또한 있습니다. 이 가방은 뭔가 좀 묵직한데. 근데 이게 가방이 순정 가방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수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나 아니면 트렁크나 이런 데 놔뒀을 때 안 밀려요. 논슬립이에요. 예. 고무예요, 고무. 느낌이 딱 고무. 그래, 그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열어볼게요. 네. 엄청 묵직해요 지금. 이게 앞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랜딩 패드. 아, 정밀 착륙을 지원하니까 랜딩 패드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밀 착륙을 지원해서. 그리고 에어3.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몇 번 안 날리신 것 같은데 완전 새 건데요? 그쵸. 여행장 타고 그랬으니까 정작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누구 머리카락이에요? 제 머리카락. 저 말고 다른 남자랑. 아, 얘 때문에 무겁구나. 네, 배터리 팩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었고 엄청 무겁네요. 이번에 배터리 팩이 옆으로 차지를 지원해 주잖아요. 몰아주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뭐 급할 때 그때는 좀 아쉬울 때 한 번 더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렌즈. 오, 프리일 거네요. 아니에요. 이거 케이스만. 아, 케이스. 미안하다 프리에. 요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생긴 게 엄청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어요. 어이구야. CPL, ND8, ND16, UV. 와우, 완전 실속파네요. 이거 실속파. RC2. 어휴, 엄청 사이즈가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절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빼는데 약간 불편할 정도, 힘이 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딱 들어가네요. 커버. 이 커버 악세사리도 있고 진짜 악세사리는 다 가지셨네. 다 가지셨네. 디저의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까지 샀습니다. 오, 이거 비싸던데 7만원인가요? 아니요, 58,000원. 아, 이게 5만원. DJI 홈에서 사면은 DHL 배송비까지 붙어가지고 7만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사면은 정품 이제 DJI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사면 58,000원밖에 안 해요. 좋은 정보네. 배송비 무료. 좋은 정보네요. 배송비가 무료인 거는 한국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를 이제 국내 배송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그거 진짜 좋은 정보네요. 이왕이면은 그 공홈에서 프로펠러, 정식 프로펠러 하나 그렇죠. 사는 거 예. 배송비가 더 비싸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DJ 공홈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사면 이제 배송비나 뭐 이런 거 부가적인 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DJ 공식 판매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는 거나 DJ 공홈에서 사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배송비가 없는데 정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다. 가격 똑같은 그렇죠. 가격에 똑같은 품질. 그러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액세서리를 한번 띄워보면서 보죠. 그렇죠. 우선 조종기가 액세서리가 하나니까 조종기 액세서리부터 하나 보죠. 이게 조종기 이게 커버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게 아직 배송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3, 4일? 커버를 두 개를 낀다고요? 네, 여기에서 이 덮개가 하나 더 있어요. 덮개만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덮개를 덮을 그렇죠. 수가 있다고요? 네, 이 실리콘 커버에다가 이걸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덮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스틱도 안 빼놓을 그렇죠. 수 있고요. 이것도 안 빼도 돼요. 확실하게 이거는 도움 되죠. 그런데 이 가방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요. 아,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계획이 다 있구나. 들어가는 거 제가 감안하고 준비한 거라. 그럼 한번 연결해 보시죠. 액세서리 지금 두 개가 있죠. 지금 스트랩 같은 경우는 스트랩하고 여기 글래스랑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장착할 수 있는 툴하고 전부 다 같이 주네요. 예. 그건 좋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한 거예요. 샀는데 막 드라이버 없고 막 난감하잖아요. 7,000원짜리 샀는데 드라이버 10,000원짜리 사야 되고. 지금 이게 완성된 거고 이 연결하는 부분도 쇳덩 거리네요. 예. 튼튼하긴 하네요. 튼튼하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길이 조절도 다 되고 가지고 됐습니다. 확실하게 스트랩이 있는 거 줄이 있잖아요. 목줄. 목줄. 목줄이 있는 게 안전해요. 그쵸, 드론을 그쵸.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만져야 될 때.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하시는 거 보면 영상 보면은 이게 두 손이 자유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꼭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어디다 놔둬야지 막 이 생각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이러면 차라리 이거 목에 걸고 있으면 실수로 떨어뜨리지도 않고 확실히 통풍구는 다 뚫려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글라스 붙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 힘들어. 필요하긴 한데 매번 느끼는 건데 힘들어. 액정 붙이는 건 늘 힘들어. 실패 안 하면 이거는 나눔을 사실 액정 붙일 때 하나만 사도 되는데 왜 그러면 다시 붙일 일이 거의 없거든요. 휴대폰처럼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두세 개를 사는 이유가 실패해서 붙이다가 실패해서 두세 개를 시켜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진짜 실패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기포나 먼지가 하나 들어가면 진짜 신경 많이 써요. 다시 붙여야죠. 다시 붙여야죠. 여기 선풍기가 돌아서 한 번만 그 먼지 좀 이거 떼는 걸로 요거 지금 노안이 와서 안경 좀 벗고 여기 어떤 게 요거 거예요. 해보셔도 돼요. 아 이거 실리콘 커버로 벗기고 할 거야. 6,000원 버릴 뻔했습니다. 6,000원. 됐습니다. 3,000원 버릴 뻔했습니다. 그 헤라가 없나? 가운데 있는데 쭉 보면 됐어요. 됐어. 여기는 들어가고 그쪽이 못 가는데? 끝머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떴어. 3,000원. 3,000원. 아니요. 하면 돼요. 아니, 위치가 얘가 이쪽으로 거의 다 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면 완벽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루 지나면요? 네,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루 기다려보죠. 숙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액정 한번 붙이고 나서 더워졌어. 더워졌어. 식은땀. 좀 드시면서. 그 다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랜딩 패드. 랜딩 기어. 랜딩 기어 한번 보시죠. 바람님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악세사리들 사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시는 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쓰는 게 좀 간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악세사리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장착해 보시죠. 보니까 여기가 그 센서 여기가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피시면 안 열리는데. 아, 예, 알고 있어요. 장착을 하기 위해서. 장착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인가? 맞네. 딱 맞네요. 세게 눌러야 되나? 와, 검이 됐어. 이착륙 하는 거에서는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건드리거나 외부 충격이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잘 안 붙은 것 같은데요? 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네. 이쪽은 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 아, 이게 된 거구나? 예. 그래갖고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를 장착한 채로 접을 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안 떼도 되니까. 아니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다리가 그쵸, 돌아가는 다리가 뒷다리인데 지금 이게 벌써 걸리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그쵸. 사용해야 되는데 여는 것도 어느 쪽으로 열어야 되나 이게 참. 옆으로 이렇게 이 뚜껑 캔 뚜껑 따듯이. 오케이. 필요할 때만 장착하는 걸로? 드론 낚시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모래 많거나 그런 거, 자갈이 있거나. 자갈이 있으면 어차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자갈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을 것 같고 모래도 안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띄울 수 있는 거는 장점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장점은 맞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데는 랜딩 패드를 놓는 게 훨씬 낫잖아요. 랜딩 패드를 깔아 놓는 게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랜딩 패드가 최고로 좋죠. 왜 그럼 바람도 안 일으키고 돌아올 때 정밀 착륙 지원하는 거 알죠? 에어3는. 그래서 이륙할 때 앞으로 움직이지 말고 위로 7m 이상 올라간 다음에 날아가면은 돌아올 때도 그 랜딩 패드 위에 안착을 합니다. 프로펠러 홀드. 아, 이거는 솔직하게 산다면 얘는 사야 되는 그런 쪽이에요. 홀더는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제품 패키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잘 싸줍니다. 그리고 만듦새가 저렴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넣다 뺐다 할 때마다 프로펠러가 되게 손맛이더라고요.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장착하는지를. 쓸만한 액세서리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뒤인 것 같아요. 그 쓸만한 액세서리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폴더는 쓸만한 액세서리입니다. 쓸만한 액세서리. 잠깐만. 야, 이거 위치가 정확해야 되네. 거기가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야, 이거는 뭐 관짝이 들어갈 때 써야 되는 뭐 그런 건데 제대로 묶어주는데요? 지금 제가 딱 옆에서 보는데 장점은 되게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요. 진짜 잘 잡아주는데 단점은 대충 넣을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넣어야 되네요. 그쵸.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요 옆에도 그렇고 요 그 꺾이는 부분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잡아주지만 좀 편안감은 없어요. 대충 이제 그 스트랩 갖다가 이렇게 돌돌 마는 맞아. 그런 대충 하는 건 없는데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세심한 사람들. 세심하고 잘 잡아주는 건 얘가 맞네요. 진짜 잘 잡아주네. 그 다음은 프로펠러 홀더인데 요거 프로펠러를 하나만 넣어볼까요? 아, 얘 여분이 있어요. 까서 넣어야 되겠다. 네, 까서 넣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부러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보관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까서 넣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저도 넣으려고 했어요. 안 깐 상태로. 힘들어요. 아니, 이거는 사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샀다라는 거예요. 이걸 넣기도 힘들고 이거를 일일이 개봉하지 않으면 보관이 힘들어요. 근데 또 이 가방에다 넣을 공간이 없어요. 이걸 아, 자체를. 그러면 진짜 얘는 굳이 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렌즈만 한번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주죠. 이 렌즈 유형이면 ND16짜리 좀 진한 걸로 껴주십시오. 이쁘네요. 프리엘과 좀 느낌이 다르죠. 프리엘은 그 걔네들은 좀 뻥튀기 렌즈 이만해 보이기. 네,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뻥튀기. 확실하게 좀 렌즈는 뭔가 사제를 넣어주면은 좀 좋아 보여요. 확실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도 멋있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프리웰을 그럼 프리웰 걸 살 걸 프리웰이 저 지원해줘서 저 몰랐어요. 이거 살 때는 비싸요. 아니, 저 산다고 저한테 오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비싸요. 프리웰은 좋긴 한데 비싸요. 저도 랜딩패드 있고요. 랜딩패드 먼저 보죠. 가방보다 랜딩패드. 랜딩패드 열었을 때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오, 이게 펄럭거리지도 않고 좋네요. 보통 이거 좀 펄럭거리는 제품은 바람 불면 그냥 잘 일어나게 되네요. 얘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아. 딱 내려놨을 때 바닥에 착 달라붙고. 이 랜딩패드는 또 그 알리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지퍼팩 있고요. 랜딩패드는 적당한 크기. 드론을 놨을 때 한 드론, 두 드론, 세 드론.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놨을 때 적어도 하나씩은 거리가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랜딩패드가 있으면 정밀 착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에어3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랜딩패드 추천드려요. 매빅3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매빅3도 당연히 가능하죠. 아, 뒤에는 또 색깔도 달라. 오렌지랑 노란색 두 가지고요. 그냥 접으면 접히네요.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휴대성도 괜찮고 재질도 절대 싼 느낌은 안 듭니다. 바닥에 내려놨을 때 너풀거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크기도 해요. 너풀거리면은 팩을 박아주던가 뭔가를 행동을 더 해야 되는데 얘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외관을 보면 그냥 고무라는 느낌이죠. 딱 봐도 고무고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거기에 숄더백으로 쓸 수 있는 스트랩 하나 있고요. 위에 요거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프로펠러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은 전부 다 크기에 딱 맞는 정말 잘 맞게 짜여진 그렇게 짜여진 공간이 있습니다. 아, 얘는 진짜 빼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 가방 자체는 안 무거워요. 그러게요. 가방 자체는 무겁지 않네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 근데 저거 하나면은 거의 1시간 반을 날릴 수 있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게 30% 정도 남겨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런데 하나로 몰아버리면 거의 세핑이 하나 네. 나오니까 그럼 4시간 가까이, 아니 2시간 가까이 돼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필터죠. 렌즈 필터 요거 하나 넣고요. 이왕이면은 뒤집어 끊을게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요 배터리 3개짜리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 스트랩이 연결된 상태예요.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스트랩이 연결돼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스트랩이 연결돼 가지고 넣으려면은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못 넣을 건 아니에요. 이 밑에도 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차피 스트랩은 쓸 때 끼면 되니까 이거를 빼고. 오, 이러면 더 딱 들어가는데. 대박.
들어갈 줄 몰랐어요. 아, 이러면 딱 들어가네요. 스트랩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 드론까지 들어갔고요. 요 두 개는 여기는 뭐죠? 그냥 아무나 여유? 필요한 거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 네. 이걸 이쪽에다 넣어요. 그리고 그냥 USB 케이블. 이 정도만 그냥 이쪽에다 넣었어요. 랜딩 패드는 뭐 이거는 이쪽에다 넣어야죠. 아, 랜딩 패드. 꼭 가방 안에가 아니라 가방 바깥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바깥쪽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싸가지고 다니는 거.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잘 싸가지고 다니는데, 백패킹 혹시 하세요? 아니요. 지금 싸시는 거 보니까 꼭 백패커 같아. 한번 닿아보세요. 그 아까 전에 랜딩패드 때문에 조금 안 다칠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다치네요.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의 공간이. 이게, 예, 맞아요. 요만큼의 공간이 더 있으니까. 예. 괜찮네요. 어, 이 가방 좋네요. 저도 이거 사고 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미끄러지지도 않아가지고. 비행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산 같은 데 올라가고 날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백팩이 가장 유리합니다. 차 놓고 한참 들어가고 날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백팩이 유리하긴 해요. 에어3 전용으로 백팩 형태가 있긴 있는데 저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확실하게 만져보시면은 좋아 보입니다. 만져보시면 싸구리 티가 안 나가지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품이 싼 티는 안 났어요.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매하셨거나 에어3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끝. 이 끝까지 해주세요. 드론 날씨에서 드롭 장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패턴을 기억하고 그대로 착륙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